멋쟁이야, 멋쟁이야. 멋쟁이라는 사람은 낭군들한테 불만 있는 거고. 좀 잘생겼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너는 그러니 그러고. 아이고, 우리 그냥 눈사람 이제 보이는 거야. 멋쟁이야. 아유, 잘생겼다니까 장갑도 못 따서. 너무 따드려. 너무 가자요. 아니, 김장은 말로 하는 건가? 말들이 많으시네. 예? 원래 충청도가 그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원이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아, 조합원들도 서울에서 왔고요. 네. 합동 김장이 진행됩니다. 여기는 배추밭입니다. 이게 3,000포기 토종 배추를 심었던 밭인데, 일부는 좋은 것들은 미리 다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속 부분은 아주 이렇게 쏙 빼가고요. 예, 껍데기 쭉쟁이만 남았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좀 곤란할 건 곤란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는 이 짠지를 남습니다. 예, 백김치죠, 백김치. 자, 백김치용으로 건질 거를 지금 마지막 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장님은 뭐 칼 들고 배추 잡느냐고 뭐 정신이 없으시네. 자, 이게 저 이장님. 예. 이 며칠 전부터 이게 뭐 일부 좀 가져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예. 어허. 올해 배추 농사를 처음 해봤는데 동네 분들이 아까 여기 김장한 데 보니까 뭐 토종이나 뭐 이것도 친환경이라 좋다고들 막 자랑하시는데. 예. 맞습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예. 올해 그 처음 저희들도 재배를 해봤는데요. 예. 그때 그 TV 같은 걸 안 줘서. 예. 영양 부족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짠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겉절이로 먹거나 또. 예. 아니면 그냥 생잎을 먹었지만 정말. 예. 맛은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 좀 이게 질긴 면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아마 식이섬유가 이 안에 많이 함유돼서 그런지도 몰라도. 예. 식감이 매우 좀 이렇게 질긴 그런 느낌을. 아하.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맛도 이게 있고. 예. 과연 이게 내년 여름에 짠지로 했을 때. 예. 어떤 맛이 나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 그래요? 아, 기대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자 갈무리를 하고 마을회관 앞에서는 지금 동네 우리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합동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김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금물에 절인 거를 헹궈내는 것 같은데, 이게 헹군 건가요? 헹구는 과정이에요? 네, 헹구는 거. 거. 근데 이 포기가, 야, 포기가 이거 뭡니까, 이게? 야, 이렇게 작네, 이거는. 속도 없고. 이게 토종 배추예요, 이게. 배추 원래, 품종이 그런 건 아닌데 첫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속이 고갱이가 안 찼어요. 예, 그렇지만 얘는 짠지를 만들어서 내년 봄에 봄 지나서 먹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맛은 뭐 기가 막힐 겁니다. 자, 많이들 모이셨어요, 많이들. 근데 전부 다 이분들이 우리 버드실의 단원들이에요. 예, 다 예술 단원들인데 오늘 이렇게 김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는 우리 덜커덩 타령도 한번 들어볼 거고요. 자, 김장 축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를 이오면은 불량 걱정을 안 해. 이건 언제 카메라만 켜놔도 자동으로 돌아가. 속을, 김장속을 버무리는 겁니다. 예. 야, 근데 이 소론이 역시. 예. 배차를 봐요, 숫자가 얼마나. 아. 비벼야 되니까 고기 얼른 삶아야 되니까. 저거 200포기요, 200포기. 고기부터 삶을까요, 그러면? 아, 예, 맞아요. 한잔 해야지. 야, 고기 얼른 빨리. 아니, 물을 왜 붓네요? 아, 물을 왜 봐요? 물불하네, 또! 물 말고 구경을 하네. 아, 진짜, 야단나. 아이고, 물이 뭐야? 아니, 개밥을 만드는 게 뭐야? 개밥을. 부식은 많은데, 맛 좀 봐봐. 아이고, 아, 근데 이 고춧가루가 어디서 온 거예요, 출처가? 누가 농사진 거예요? 김영 선생이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왜 고춧가루가 안 빨가야 돼? 부식이 많아. 네?
누구라 해야 돼요? 부식이 많아서 그렇지. 아, 야. 여기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절단 나는 겨. 절단 나는 겨. 아니. 야, 모자라. 털보 아저씨는 처세를 잘 하시는구나. 말을 안 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 절단 나는 겁니다. 난 면허 없지요? 면허 없지야. 단장님이요. 면민 선생님이시라 그래야 좋대. 털보가 뭐야? 털보 씨가 좋아요? 아니요. 단장님이시라고. 아까 성범이가 그래가지고 그다 털보가 됐어. 아니 정상 하나 다 적자. 아니 단장님이시라고. 아 그려 그러니까 왜 털보라고 그러냐고. 아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유. 아,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달겠습니다. 야유라는 것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이게 저기요 땅속에 묻어놨다 봄에 먹을 거면은 안 그냥 짭짤하게 안 해요. 맛이 어때요? 맛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좋아요. 여보 여보 여보. 근데 왜 여보가 왜 나와 여기에? 여보가 어디 있대요? 예? 여보가 어디 있대? 여보가. 예, 여보가 어디 있어요? 여보가. 여보 있어요. 아, 견용선 선생님의 남편이 이장님이셨군요. 아. 여보 여기다 놔야.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공개합니다. 우리 견용선 선생님의 아 남편이 우리 소룰이 이장님입니다. 아, 이거 오늘 다 털린다, 다 털려. 네? 어림도 없어 이거 모자라. 이분은 아메리카노의 명인 송태현 여사고. 네. 계산대.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장이 시작되는데 장관입니다, 장관. 예. 배추꽃. 야, 이게 토종 배추입니다. 예, 토종 이게 무릉 배추. 아, 무릉 배추꽃 준비했어요. 배추꽃. 아, 역시 우리 이분이 이장님 사모님이에요. 예. 예. 전용선 선생. 아. 재혼할 분 저 부케 드려요. 부케인데. 근데 소로리를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성함을 잘 기억 못 하는데, 양광순 여사는 다 알아요, 이제. 아이고, 샘 부린다니까, 이거.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양광순 여사가 노래할 때 보이는 그 미소가, 이가 보이는 그 이 미소가 아주 너무 이쁘대. 이는 꼬덩이라고 해요. 큰일 났어, 이거. 팬이 많아져서, 팬이. 예? 그래서 양광순 여사의 그 덜커덩 타령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마당이 나올지 모르겠네. 아, 발그 넘짓는 바람. 얼싸! 언제나 다 키고 밥맛일 가나. 좋다! 시어머니 죽었다 춤췄더니. 좋다! 덜컹 찢는 바람 언제나 다 찢고 한 맛이 가라. 시아버지 죽어서 춤췄더니. 아! 좋다! 한마실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늘을 보아야 좋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 좋다. 오시고! 실체가고 순서도 없어. 야유, 쫀득이나 양념하니. 이 쫀득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쫀득이야. 시아버지 곤란된 했던 것도 왜 했던 것도 해. 야.
아니 김우석 선생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설이 나오는데. 얼쑤가. 자,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 말이 많아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이 아닙니다. 말들이 많은데. 네? 야. 야, 아, 아메리카노의 명인이 나오셨고. 예. 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이고, 이게, 아이고야, 이거. 이게 80년대 쪽인데. 아,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죠. 야, 정말 요란합니다. 예, 예. 야, 이거 난리 났죠. 아니, 근데. 아니, 정기순 여사는 어디 갔대, 정기순 여사? 정기순이 일하러 왔어, 하나님 아버지. 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으러 왔어. 아, 이륜이라. 충청도가 양반이라는 것은. 아, 말이 없어 양반이 아니에요. 말이 많은데 바른 소리를 하니까 양반입니다. 정답이 그게. 네. 어르신! 예, 난리 났다, 이거. 대답만 하라는 게 진짜 양반이 아니오. 아, 맞는 말씀이네. 정기순이로 맨날 찾았는데, 나한테 정기순이였어. 내가 먼저 손 들었는데. 아니. 다 말대지 마라, 오늘. 아니야, 이거. 아니. 미쳤네, 완전히. 아니, 저렇게. 저렇게 강력하게 항의하신 분 누굽니까 도대체? 예? 이구만 씨가 그냥 손들었는 걸 왜 정기순이만 찾느라고 그러고. 야, 이거 이구만 선생을 제가 정기순 선생을 착각을 했어. 착각을. 바로 이분입니다. 예, 이분이 북을 치는 우리 연희단 버드실 연희단의. 아, 이거는 경치를 봐요. 잘못하면 큰일 나. 큰일 나고 말고. 여기 할아버지 나무보다도 세요. 아, 잘하는 거 줄 잘하는데 얼마 앞서서 하는데. 북의 명인. 아, 북의 명인. 네. 분의 종무요. 분의. 아, 자, 여러분들 서울에 오시면 우리 이금화 선생을 반드시 찾아주세요. 네, 이분이 저 분여 회장보다 끝발이 높습니다. 아유, 네. 맞아요? 아,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럼. 새마을 제도자 부인이요. 아, 새마을. 그때 뭐, 저 벼베기 할 때. 그걸 모르고 정기순만 찾았을 무슨 아, 그게. 아니, 손도 그냥 머네 들었는 걸 그러냐. 야, 이거 난리 났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소로리 리포트에 제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네. 정기순 선생이 아니라 이금화 선생입니다. 이금화 선생. 아, 이거 오늘 호되게 당해네. 에? 이렇게 현장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처럼 오늘 당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소로리의 일꾼, 버드실의, 아, 그 북의 명인. 이게 바로 이금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소로리 오시면 이금화 선생을 찾으세요. 근데 이금화 선생의 남편이 그 벼베기의 달인.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예? 새마을 지도자, 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새마을 지도자 이름. 임성빈. 예? 임성빈. 임성빈. 임성빈 사부님이 이금하요. 임성, 아, 임성. 아, 이금하. 김우석 선생이 제대로 하시네. 그렇지. 이금하를 숨길라 했습니다. 이금하를, 아, 이장님. 예? 저 오늘 난리 났어요. 아이, 잘했냐? 큰 난인겨. 아니. 절단 난인겨. 절단 난인겨, 이거. 한장.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임성빈의 사모님이. 이금화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정기순. 총무님. 총무님. 그렇지. 정기순 여사가 아니네. 아니, 정기순은 빼요! 아. 찾지도 마라. 정기순이는 빼래요. 환장하겠네, 이거.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절단 날씨, 절단 날씨. 괜히 저기 입구에서 트랙타르다가 들이박으면은 오도 못해. 아니, 이런 마을에서 이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근데 피곤해. 힘들어. 와. 이 여자들이. 예. 네. 나를 아직 잡아먹으려고. 아.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자, 우리 이장님이
불발이 드디어 나왔어. 야, 이거, 야, 이거. 아니, 털보 오빠가 최고요. 털보, 아니, 털보 오빠가 최고요. 야, 이거 큰일났네. 털보 인장 오래. 아니, 털보는 객진이네, 객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털보는, 아니. 여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 차리요. 이장님은 빼고. 환장하겠네,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이제 이장님 오늘 위태롭습니다, 이거. 아, 절단 나가서 이거. 절단 나는 거요. 절단 나는 게 이제. 올해가 제가 임기 만기예요. 12월 30날. 이제 그런 말씀.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 끝나는 거예요? 어, 끝나지. 임기 끝났으니까. 아, 야. 또 하면 되지, 뭘 끝나요? 아, 이장님이 그럼 올해 연말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 재임 하면 되는 걸 걱정할 거 없어요. 아, 재임. 재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아니, 아니 당신이 다 벌려놓고서 당신이 마무리해야지 누구 보고 마무리하라고 그래? 어허, 아니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네? 안 맞는 게 아니라. 아니 끝났다는 건 뭐고? 거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지, 안 그래? 대장님, 어,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지. 예. 네. 대장님이 누구야? 대장님. 좀 술었네. 간장한 건데. 아니 이분은 누구래? 이분은. 지금 법사님이 거의 삶아졌으니까 소화하고 대충 입하고 식사할 때 드실 거. 아니 미리 여기 와서 자 시청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기는 인류 최후의 벽시마을 충청북도 청주시 소로리 김장 현장입니다.